안녕하세요. 이투스 누스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죠. 성균관대학교에서 출제하는 이제 1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분류야. 네, 뭐 주로 분류라고 하기보다는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분류다 이렇게 보여질 만큼 굉장히 지금 성균관대가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출제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사실상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거의 고정된 패턴이다. 라고 이제 인식할 만큼, 인식해도 될 만큼, 좀 안정도 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좀 공부할 게 많을 거야. 근데 TCC 특성상 너무 길어지면 좀안 되니까, 쌤이 좀 최대한 간명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일단 쌤이 가져온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야. 이제 보통 뭐 모의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직 잘 명쾌하게 좀 확정이 안된 시점이라서 쌤이 작년 기출 가지고 이제 좀 작년 기출 좀 확실하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성균관대 1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모의가 향후 좀더 자세하게 나오더라도 그 문항의 패턴이나 이제 요구사항의 특성 이런 게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고정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작년 기출로 해도 무방할 거야. 서론이 길었죠. 해볼게 일단. 일단은 1교시, 2교시 두 개가 있었거든. 근데 두 개가 조금 특성은 좀 달랐어요. 근데 뭐큰 틀에서는 똑같았어. 한번 읽어볼게. 우리 첨부파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제시문 1에서 7은 이제 1교시야, 1교시. 제시문 7개나 나왔어. 그러니까 분류라는 게 애초에 이런 거거든. 이제 분류를 살짝 설명해 줄게. 분류하고 지금 각 입장 요약하 이렇게 나왔는데, 분류라고 하는 게 애초에 어떤 거냐면은 제시문이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네들을 한번 쟁점선을 긋고 절취선 한번 딱 긋고 이걸로 아, 이쪽 팀이랑 이쪽 팀이랑 상반되는군. 대립적이군. 요렇게 나눠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나눠야지 명쾌하게 나뉘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분류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렇지? 성균관대가 좀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수 있고, 다른 학교도 뭐 경희대 사회계열이나 다른 학교도 이제 분류는 내고 있긴 해. 근데 이 분류라고 하는 유형을 정말로 많은 학교가 내는 거는 절대 아니야. 대표 선수가 이제 뭐 성대랑 경희대 사회계열 정도고, 나머지 학교는 좀 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볼게. 이제 얘는 사실상 7개였지.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7개라고 이제 볼수 있고, 뭐 이건 그냥 쌤이 막 적은 거야. 따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제시문 1에서 7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요게 이제 화제야, 화제. 사실 뭐 제재라고 부르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고.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거 하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 이렇게 돼 있어. 각 입장을 요약하라. 각 입장. 봐봐. 그럼 한번 요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뭘 시켰냐면요. 요약하래요. 요약하래. 그럼 요약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죠? 요약해야 되는 대상. 쌤이 이거 분류를 가르칠 때 매번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7개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지는 거야, 사실상. 왜? 입장을 요약하라 그랬잖아. 근데 입장은 몇 개야? 입장은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 그럼 입장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A 입장, B 입장이 있고, 요약 대상은 A를 요약하고 B를 요약하는 거지, 각 제시문을 요약하라고 지금 성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약이라고 나온다고 무조건 제시문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장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파악해 볼게. 요게 1교시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1교시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야.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상반된 두 개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 2교시는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법치주의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대요. 나머지는 뭐 똑같아. 제시문들의 서로 다른 두 입장 분리와 각 입장 요약화. 이건 똑같아. 근데 여기는 이 교수는 제자가 법치주의였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서로 좀 다른 경우야. 그래서 지금 작년 기출문제가 좀 되게 골고루 좀 다른 패턴을 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화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법치주의 먼저 해볼게요. 이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의 분류 문제들이 성균관대가 이제 사실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화제가 나오면은 좋다 나쁘다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법치주의 좋아요, 법치주의 싫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라고 나오는 나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은 법치주의가 좋다는 입장으로 예를 들면 이제 1, 6, 4 나쁘다는 입장으로 이제 2, 3, 5, 7 이렇게 해볼게. 물론 이 교시는 지금 제시문이 6개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볼까 그럼? 1, 6, 4, 2, 3 이렇게 나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법치주의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 및 사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쪽이고요. 근데 그럼 1, 6, 4가 각각 요 긍정적인 면에 대한 디테일이 다르겠죠. 그치? 그리고 물론 법치주의에 관련된 것도 뭔가 디테일하게 좀 다르긴 들어가긴 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를 좀 싫어하는 쪽으로 이제 여기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고 이런 게 나쁘고 이렇게 해서 좀 나쁜 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어떤 제재가 나왔을 때 그 법치주의란 제재가 난 좋아, 난 싫어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싫다 좋다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첫 번째 이게 가장 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아니겠지라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법치주의를 좋아할 수도 있어. 전부 다 좋아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럽겠지. 아니 반대로 전부 다 싫어할 수도 있어. 전부 다 싫어할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는. 근데 사실 법치주의니까 뭐 다 좋아하는 게 보통은 더 많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뭐가 다른 거냐면은 좋아하는 이유가 각각 달라. 예를 들면은 법치주의를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164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좋아하는 거야. 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이제 좋아하는 거고 여기는 개인을 위한 차원에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나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긍정 부정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게 더 많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방식으로 나뉠 수도 있어.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해서 명쾌하게 대립적인 개인 대 사회는 좀 대립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개념어가 나온다면 그거가 분류가 된 쟁점이 맞아. 그걸 찾아내시고요. 그게 이제 명확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 어떤 면을 위해서 좋은지 어떤 면을 위해서 좋은지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연애가 이 대립적인 개념이 명쾌하게 나올 때까지 잘 독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런 경우야.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건 있잖아. 일단 애초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굿배드로 나누는 그 판단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가 바람직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난 바람직한 국가가 좋아. 이건 당연히 말 되는데 바람직한 국가가 싫어.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럴 때는 있잖아. 보통 어떻게 나뉘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국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A라고 해야지 바람직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B라는 게 있어야 바람직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요 A와 B가 서로 대립적인 경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 화제가 테마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쟁점에 대한 좀 예측을 해봐야 돼.
느낌 오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진짜로 이렇게 나뉘어. 굿배드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야. 그러면 이제 보통 화살표의 방향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뉘느냐, 아니면 보통 여기서 나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경우가 좀 있어. 물론 이 밖에도 좀 베리에이션 좀 다양하게 있어. 다양성은 좀 더 있어. 하지만 쌤이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묶어서 좀 설명해 주는 거니까 요 정도가 좀 대표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제시문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팀이 나뉘는지, 이런 식으로 나뉘는지를 독해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부터 표준 전개를 알려줄게요. 쌤이 약간 거의 직업적인 면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투머치 토커라서 사실 이걸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진짜 답답하긴 해요. 이제 조금 음식을 딱 입에 넣은 다음에 한 두 번 씻고 그냥 삼키는 느낌이야. 원래 한 30분 정도 더 떠들고 싶지만 TCC니까 좀 참아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라 생각하면 돼. 사실 더 디테일은 있긴 해. 일단 그래서 전개로 넘어갈게 이제. 그럼 전개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그래서 너 독해 끝났으면은 몇 문단으로 쓸 거니? 이거야. 몇 문단으로 쓸 것이며, 첫 번째 문단은 뭘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뭘 쓸 거야?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문장을 어떤 기능부터 배치할 거야? 이런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글마다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전개 방식들이 모두 합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쌤이 한 개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쌤이 좀 매번 얘기하고 있죠.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야.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야 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좀 이제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면 나 같으면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럼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뇌피셜 같은 거냐? 막 그런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쌤은 이제 일반론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강사잖아. 그치? 어떤 수험생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채점 기준 혹은 논술, 특히나 논술 가이드북 같은데 좀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언들이 있단 말이야. 학교 차원에서 그런 거를 면밀히 연구한 다음에 종합해서 알려주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서론이 길었죠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 세 문단이야. 세 문단. 근데 첫 번째 문단은 1문단은요 일단은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야. 개괄적 소개.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상 우리 혹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 있는 분류에 대한 이제 TCC를 본 친구는 사실 원리가 똑같아. 이것도 분류, 그것도 분류였잖아. 근데 얘가 좀 풀 버전이야. 그건 좀 간소하게 했고. 근데 걔는 이 제시문 요약이라고 했고, 얘는 입장 요약이라고 했고, 그게 좀 달라. 어쨌든 경희대 사회계열 본 친구는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야. 첫 번째는 일단은 어떤 화제, 즉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여기 이미 나와 있었죠? 바람직한 국가 법치주의와 같은 거 언급을 해줘. 에 대한 제시문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됐다. 예를 들면 여긴 뭐 긍정, 여기 부정이라고 했으면은 태도가 달랐다. 혹은 이제 여기 바람직한 국가였으면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는 조건이 달랐다. 이런 방식으로 뭐 어떤 쟁점으로 분류가 됐는지 그 분류 쟁점을 소개를 해주는 거야. 요거를 풍성한 한 문장 정도로 써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첫 번째 팀, A팀, B팀으로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A팀을 소개하는 거예요. A팀 소개야. A팀 소개.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떤 게 가장 좀 컴팩트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 일단은 팀의 이름을 써주는 게 좋아. 예를 들면 바람직한 국가가 뭐 A래요. 그러면은 A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정말로 예를 들면 이거 뭐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지켜져야지 바람직한 국가다라고 가정해볼게. 이건 뭐 제시문 독해는 상관없이 쌤이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민주주의 어떤 중심론 혹은 민주주의론 혹은 뭐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담아서 팀의 이름의 형태로, 그러니까 즉 명사를 만들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합성을 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팀의 이름 만들 때 무슨 뭐 너무 정교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은 그냥 교수님들 보시고 오 개념화를 시켰는데 그럴싸한데 그러면 오케이야. 그럼 오케이 하겠지.
내가 막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실제로 막 대학교 가면은 배우는 실제 있는 이론이야. 근데 내가 그 이론이랑 똑같이 안 썼어. 그럼 떨어지나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거는 무슨 석사, 박사 그런 시험도 아니고 학부생들한테 주는 뭐 그런 기말고사 이런 것도 아니고 대학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수험생한테 주는 거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제 더 설명 안 할게.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구성원 소개. 얘들 이런 거야. 어떠어떤 주의, 어떠어떤 론, 어떠어떤 입장, 어떠어떤 관점에는 재심은 여기 뭐 똑같이 볼까? 164가 있다. 164가 있다. 이런 정도 재심문의 기호, 출처만 소개해 주세요. 이게 재심문의 내용 소개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아. B팀 소개고 똑같이 씁니다. 왜? 통일한 이제 A팀에 쓰면 B팀도 소개해야지. 그래야지 분류 개걸인 거야.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모아서 서론격으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단으로 써줬다 라는 얘기 알겠지. 요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요거는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A팀이 이제 제대로 얘기해 줄 거거든. 그 다음에 또 B팀 얘기해 주는 게 세 번째 문단 되겠죠. 물론 요건 뭐 뒤집는 건 상관없고 순서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구조를 가볼게. 요거를 살짝 지워야겠다. 그래서 요거 살짝 지워볼게. 164, 135, 오케이. 164, 235 있지. 그래서 2문단 가볼게. 2문단은요, 이제 사실상 본론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제 A팀을 소개한다고 쳐볼까? A팀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게 아까 쌤이 입장 요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입장 요약. 입장이 뭐야? 입장.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 근데 넌 생각해봐. 입장이 뭐야? 물어본 이유가 있어. 한번 얘기해볼까? 사형제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라고 선생님 물어볼게. 너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이 뭐야? 사형제도에 대한 너 입장. 이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찬성이요. 선생님 저는 반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뭐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이유 물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지. 이유는 안 묻고 그냥 입장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찬성이요 반대요 보통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봐봐. 찬성이요 반대요는 뭐냐면요. 주장이에요. 너의 견해에 대한 주장이라고. 그 이거는 뭘 사실 염두에 두는 거야? 어떤 이유가 있겠죠. 즉 주장 플러스 이유 혹은 뒷받침. 좀 더 포괄시켜서 주장 플러스 뒷받침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입장이야. 즉 견해라고요. 이렇게 입장이란 거는 견해랑 같은 말이고요. 너네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고 실질적으로. 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장 플러스 뒷받침으로 인식하면 되신다고요. 오케이? 그럼 입장을 요약하라는 건 뭐냐면요. 주장 플러스 뒷받침으로 정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되는 형태라는 거야. 그럼 이 문단, 즉 A팀의 전체 주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것 중에 바람직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 A라는 조건이 있어야 바람직한 국가가 된다. 된다는 이런 P, Q로 이루어진 전체 주장이 있다고요. 오케이. 얘를 뭐야? 첫 문장으로 써주시는 게 이 문단 쪽 입장 요약을 우리가 두 가지식으로 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제시문 164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사실상 이런 거야. 164라는 제시문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은 또 이제 각각의 제시문은 이렇게 봤을 때 또 핵심 상술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쵸? 각각 제시문은 핵상 있을 테니까. 근데 이 핵심을 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당연히 요거야. 어떤 조건.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국가를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요 주장을 위한 뒷받침으로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정말로 그냥 독립적으로 요약해서 나오는 핵심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 주장을 위한 뒷받침으로서의 핵심이야. 그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잘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 입장 요약을 잘한 거지. 이 유기성이 있어야. 이게 둘이 따로 놀잖아? 그러면은 넌 그냥 재심은 요약 나열을 단순하게 한 거야. 근데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거 봐봐. 그럼 쌤이 이제 개념 설명해서 자세히 이거 얘기를 해줬지만,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 보면요, 단순 나열하는 거 극혐해요. 극혐해요. 떨어뜨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요 전체 주장을 위한 뒷받침으로서 핵심을 잡고요. 근데 요건 사실상 상술보다는 개념적이겠지. 개념적으로 이제 핵심 뒷받침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술로 붙는 거야. 그럼 재심은 이래 이걸 봐라. 이런 팩트를 봐라. 디테일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뒷받침하지 않냐. 이렇게 요런 관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게 1번 문장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뭐 1, 6, 4로 쓰든 뭐 4, 6, 1로 쓰든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요 단위로 이제 핵상은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1, 6, 4로 진행한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순서대로 쓰시면은 아주 적절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요게 핵이고요. 이게 이제 상. 다른 말로 따지면 요게 주장이고요. 요게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입장 요약을 유기적으로 한 거야.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문단은 설명 안 할 거야. 왜?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다만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뭐 먼저 A팀은 3문단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뭐 반면에 B팀은 요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뭐 관계 설정해주면 뭐 괜찮겠죠? 네, 뭐 3문단의 구조는 똑같아요. 요게 이제 기본이고. 뭐 사실 쌤은 기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죠? 이건 너네의 변별 지점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네가한테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너네 연습할 때 조금 더 수월했을 거야. 왜냐면 더 쉬우니까. 근데 쌤은 사실상 기본적인 어떤 강의나 훈련의 원칙이 뭐냐면은 평소에 변별 지점들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지점, 열심히 하는 애들도 못하는 그런 지점들까지 정말 풍성하게 알려주는 게 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까지 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 방침이야. 왜냐면은 그래야지 너네가 평소엔 빡센데, 평소엔 빡센데 이런 그 디테일들을, 디테일한 그런 어려운 지점들까지 연습하고 나면, 그래서 좀 너한테 좀 습관이 되고 나면은 실전 가서도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게 사실 진짜 고급한 영역까지 건드리는 거야. 어떤 장학금을 위한 그런 포인트들까지 너네가 건드리는 거라고. 근데 너네가 평소에 빡세게 해야 실전 가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너네가 이런 거야. 너네가 평상시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그냥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적당히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연습해 오다가 실전 가서 떨리고 막 배도 아플라고 하고 이런 상황 중에 평소에도 안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시도를 못 한다고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평소 퍼포먼스의 80% 정도밖에 안 돼요. 너네 화장실에서 노래해보면 알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노래해보면 어때? 기가 막히죠. 근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어때요? 화장실만큼 나오니? 안 나오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빡세게 하고 그거에 한 80% 정도라도 발휘했을 때 그게 상대평가로서는 기가 막히게 이제 고급스러운 면까지 건든 게 그게 최고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평상시에 엄청나게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쌤은 뭐냐? 기본적인 논술 철학 이런 거야. 논술의 최대 적이 뭔 줄 알아? 막막함. 다른 말로 막연함이야. 그러니까 논술 배우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논술을 2년이나 했는데 세상에. 혹은 막 8개월씩이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어떤 기출문제 나오면 어떻게 써야 할지가 막연하다. 그러니까 아주 생기초는 알지.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디테일하게 몇 문단 쓰는 게 적절한지, 아니 이 정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전개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한 까미 감각이 굉장히 좀 두루뭉술한 거야. 그러면은 몇 개를 배워도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실전 갔을 때 어떻게 쓸지 확신이 안 서. 이게 진짜 불안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싫어해. 왜? 이거를 있잖아. 빡세지만, 빡빡하지만 빡세지만 그래도 막연함은 구체적인 팁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방침들을 많이 많이 섭렵하고 이제 훈련함으로써 이 막연함을 좀 해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파트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좀 숙달시켜 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내가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있어요. 훈련해 놨어. 그러면 그거를 훨씬 더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빡세지만 구체적인 게 훨씬 낫다는 게 쌤의 기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쌤 강의가 무지하게 긴 거야. 개념 강의만 생각해봐. 거의 뭐 살인적인 수준으로 길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논술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쌤은 이제 뭐 다른 강의 보고 이제 하는 다른 훌륭한 쌤들께 배울 게 많으니까 나도 이제 다 본단 말이야. 근데 너무나 쌤이 투머치 토크한 거야. 너무나 개념 강의도 많이 하고 문제 하나 설명할 때도 보통은 막 20분 안에 끝날 설명을 다른 쌤 같으면은 그거를 막 쌤은 40분하고 50분하고 최소 막 두 배 이상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좀 괴롭히는 게 되는 건 좀 있죠. 근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괜히 뭐 쓸데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농담을 그렇게 많이 하니? 쌤은 농담을 잘 못해요. 미안해. 쌤이 농담을 잘 못해. 근데 농담을 못하기 때문에 농담도 별로 없어. 근데도 그렇게 길어. 근데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김에 한마디 더 좀 디테일 얘기해 줄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사실상 얘네들이 있잖아. 요 성균관대는 이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걸 좀 특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요약하시오로 이제 논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사실상 이 사이의 유기성, 제시문들 사이의 유기성은 뭐 성대만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 근데 얘네들은 성대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너네가 뭐 일로 넘어갈 때, 일로 넘어갈 때, 혹은 뭐 여기서 일로 갈 때 제시문들 사이에 이 연결 관계에 쓸 때 있잖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최대한 연결을 지어가면서 쓰는 게 좋거든.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1에서 6으로 가는 게 1이 P의 역할을 하고 6이 Q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가 근거가 돼서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야. 아니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영향이 더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화살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그 관계를 부각시켜 주면서 넘어가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추상구체야. 무슨 말이냐면은 1과 6을 비교해 봤더니 1이 6에 비해서는 추상이고 얘가 좀 구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좀 특수 케이스야. 뭐 특히 이러면서 이제 뭔가 특수 케이스를 설명해. 그러면은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런데 특히 어떤 부분도 더 그렇더라. 혹은 예를 들면은 제시문 6에 나오듯이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요 추상과 구체의 관계를 설명해 가면서 전개를 시키면 조금 더 좋겠죠. 이런 식의 포인트들을 너네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유기성을 남들보다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봐봐. 쌤이 맨날 이렇게 디테일이 길어지는 이유는 너네가 정말로 열심히 한 친구들보다도 더 확연하게 대충 슬쩍 보더라도 확연하게 잘 쓴 걸로 보여야 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글이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좋은 의미도 튀어야 돼. 근데도 어떤 의미로 튀어야 되냐면은 최상위권 그룹 안에서도 튀어야 돼. 극최상위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장학금도 타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들도 좀 생각해서 쓰시면 된다. 라는 얘기 알겠지? 가봐.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고도 사실상 더 말하고 싶은 포인트들은 더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만 지켜도 사실상 그냥 성균관대로 그냥 기출문제 풀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여러 번 그냥 연습을 양치기처럼 해왔던 친구들한테는 거의 뭐 충격받을 정도로 이제 디테일한 원칙들이 많이 있을까? 너네가 요 정도만 잘 지켜서 써줘도 성균관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좀 지침이 됐다. 될 것이다 라고 쌤이 확신을 해. 물론 여기 있는 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야. 근데 성균관대 어떤 목소리 이런 것도 들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 전보다 너가 그냥 썼을 때보다야 훨씬 더 좀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쌤이 좀 조언을 주는 거니까 그 정도 고려를 해서 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TCC인데 좀 길어져서 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수고 많았어요.